12번째 우승을 노리는 기아 타이거즈가 새 시즌을 앞두고 일본 전지 훈련에 본격 나섭니다. 기아 선수단은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해 다음 달 1일부터 3월 8일까지 5주 동안 체력 전술 훈련과 함께 일본 등 국내외 구단들과 연습 경기도 12차례 치릅니다. 이번 전지 훈련에는 김기태 감독 등 코치진과 어깨 부상에서 회복 중인 윤성민, 15년 만에 고향팀으로 돌아온 정성훈 선수 등 모두 40명의 선수들이 참여합니다.